맛있어 보이죠? 안녕하세요, 텐지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돈담촌에서 인터넷 주문으로 구입한 족발과 보쌈인데요. 돈담촌에서 아주 맛있는 족발과 보쌈을 싸게 팔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이렇게 족발과 보쌈을 시키는 건 처음인데요. 족발은 13,500원, 보쌈은 7,500원입니다. 그리고 주어지는 거는 새우젓, 쌈장, 와사비 이렇게 소스 주고요. 기타 파절임과 양파절임, 상추는 집에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족발용 김치도 같이 준비해 먹으면 맛있겠죠?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가 아주 맛있어 보여요. 이렇게 야들야들한 껍질과 안에 그리고 살, 그리고 조금의 약간 힘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족발을 간장에 찍어서 와사비 간장. 이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. 와사비랑 족발 먹는 거 처음인데 이거 너무 맛있네요. 맛있는 부위. 새우젓. 꼬들꼬들, 야들야들, 쫄깃쫄깃, 콜라겐 덩어리. 이 족발에 파절임을 잔뜩 올려가지고. 오늘 먹었던 돈담촌의 족발과 보쌈, 21,000원이라는 가격에 저렴하게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메뉴였고요. 생각보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제가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남은 것들은 이제 엄마와 아빠와 또 이렇게 나눠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